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땅을 파야 될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뭐 사업장인데 부동전 이제 밑에서 이제 누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그 직원분들이 땅을 팠어요. 부동전을 사진을 봤을 때 파다가 네? 파기도 많이 팠어. 뭐 하다 안 어디 여기 뭐. 아 여기 같은데 어차피 네. 여기서 작업할 거니까 네. 여기 저기 여기네 땅을 열심히 팠어. 그러니까 땅을 열심히 팠어요. 응? 또 이거 다, 다 팠네. 다 팠는데? 근데 파다 말았지. 좀만 더 파면 되는 건데. 파다 말았네. 커피도 안 좋아. 파봤구만. 밑에 뭐 좀만 더 파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일 보시고 제가 파면서 전화 드릴게요.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파다 지치면 조금씩 쳐가면서 파죠 뭐. 아, 이게 솟았어요. 이게 빠졌어요? 네. 와, 그래요? 아니, 땅 힘을 이겨내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가이드 파이프가 안 뽑히고 아 위에 거 이게 가이드 파이프 예. 이제 또 있잖아요. 예, 예, 안에 있던 예, 게 쏘았어요. 예. 아 이거 원래 쓰세요 근데? 오늘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이거 하긴 왜 유단했을까? 예. 안에서 끄다워도 상관없는데 예. 그런 건 다 다르고 예. 안 쓰면 없애는 게 그래서 없애는 집들이 많거든요. 하도 관리 안 돼가지고 겨울에. 아니 싸놨는데 네. 아니 그 애라 부동전은요 네. 솔직히 사용법만 제대로 쓰면 쌀 필요도 없어요.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네. 얘를 열어놓고 뒤에 걸 잠그면은 아래에서 이제 내려가면서 바퀴 열면서 물이 다 빠지거든요. 예. 근데 다들 되게 보면 이걸 열어놓고 유골만 잠그시고 네. 안에 물을 꽉 채우니까 아무리 싸매도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하 10도 넘어가는 데서 이게 어떻게 버티냐고 싸맨들 밖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다니는 집집마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데도 깜빡하셔요. 그냥, 그냥 겨울에 그냥 다 채워놓고 그냥 싸면 뭔 의미가 있어. 예.
그러니까 돌뿐만 아니라 폐기물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죠. 아, 그거 아시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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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파자 벽돌이 몇 개 끄는지 몰라. 예. 이거 이거. 그리고 예, 보드블. 요거 뭐 빼내면 좀 수월할 것 같아. 요거 때문에 걸리적거려 가지고. 자. 누수 이제 외부 누수 다니면 굴삭기가 해주는 거는 거의 한 이 정도 깊이에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파요. 그렇죠. 왜냐면 파다가 배관 다 찍어 먹어갖고 안 돼요. 월척이다, 씨. 월척. 타일 쪽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수랑 하수구 배우려고 많이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죠. 예. 타일하는 사람들 이거 다 봐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덮고. 이거 진짜 자세히 하면 미니들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부른다고. 예. 자라. 자. 또 뭐 끊어보면 그냥 조금 하고 이게 여긴데 왜 구간이 안 보인다? 여기 들어가? 힘을 못 쓰겠다. 아. 으이씨. 아우씨. 주변을 좀 파야지.
대통령이 앞으로 불만한 건 두 개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예. 목공, 그러니까 기술자들, 완전 기술자들 있잖아요. 예. 자. 자, 이거. 두 개의 탭 중에, 요거는. 이렇게 자른 이유가, 요거는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엘보에서 예. 깊이 들어갈 때, 아. 깊이 들어가면 요게 안 걸려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쓴 거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걸릴 때가 있고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걔 자체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냥 돌리, 아, 저게, 저 밑에 거네. 저 밑에 거예요. 아. 예,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저 풀어야 돼. 아, 덮어야 되네. 아이씨. 결론은 태풍이 저기 보이는 거. 예, 지금 보니까 말 물이 맑아질 거 보이네. 어쩐지 모양 이상하다 했어. 아, 저거를 썼어요. 보니까. 뭐. 농담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만명입니다. 제가 네. 야, 거짓말 칠 수가 없죠. 예. 네. 아이고. 집술이 다리 네. 엄청 잠재쳤다. 예전에 이제 집술이를 했기 때문에 예 네. 그게 된 거죠. 쩔어. 와, 지금 거의 지금 이 좁은 데 파가지고 들어가자. 아, 지금 작업도 미끄러 하자고 지금 공구도 안 들어가네. 아.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부러진 거. 빨리 나 감춰서 재야 돼. 빨리. 장갑 벗어야 돼, 이런 것도. 일단은, 끼는 거는 여기서 껴야 돼. 숙여서. 이거는, 여기를 없앤다고 하니까. 없앤다고. 섞었습니다, 섞었습니다. 지금 다리 두 개 들려있습니다, 지금. 허공에. 팔로 받치는 거, 지금. 팔로. 아, 그 정도는 없앤다고 해가지고. 간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마지막 저 허공에 발이 떠 있어 지금 허공에 아씨
좀 돌아. 다시 손을 좀 헹구고. 예, 항상 그겁니다. 요 이게 여기가 토사가 많이 쌓였네. 오,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것도 뭐 연결돼 있네. 아, 잘라야겠다. 쟤 뭐야? 뭐죠, 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와, 저 광. 봐봐. 참. 야. 아, 이거 잘라야겠. 아, 이거 저기서 엘보 써서 넣어야겠다. 아, 씨. 이거 뭐지?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기는 상수도 물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 가는 거죠. 여니까 나오는 거면. 와,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하게 생겼네. 추가 작업이네, 추가 작업. 근데 이게 한번 파봐야 될 것 같아, 밑에 게. 아니, 이거를. 네. 이게. 네. 와, 미쳤다. 아까 구청에도 이거 뭔가 있어. 와, 이런 걸 놨어. 일단 긁어봐야 돼, 이건. 일단 얘 이쪽은. 와. 뭐냐고. 우리 관리자님 한번 체면 한번 살려주자고 이제. 아, 입을 거예요, 입을 거. 걱정하지 마. 200으로 할 거 100으로 했다고 관리자님 이제 어깨 힘 좀 들어가게 했대. 나와봐. 네. 나와서 혼자 해봐. 뭐 혼자 해, 같이 할 건데. 네.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거 안에서 못 잘라. 그랜드 다쳐. 이거 봐. 힘 받아가지고 주저앉는 거 봐봐. 대본. 딱 눈이 잘리니까 힘 받았다. 여기 힘 받아 있잖아. 아니면 얘 안 쓰는 거면 마구리 쳐보고 얘도 마구리 쳐도 돼.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얘가 소방부터 연결된 거라면 여기서 그냥 마구리 쳐버리는 거 얘는 아예. 그리고 얘도 마구리 치고 캡 씌워가지고 저거를 그게 낫지. 굳이 연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마구리 쳐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만. 우리가 소방 쓸 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거를 잠깐. 일단 얘를 풀어야 돼. 얘 네. 아마 얘 돌리면 으스러질 거예요. 다 깨져가지고. 돌아가긴 하네. 돌아가긴냐? 그래요? 네, 들어가기네. 잠깐. 좁아가지고 힘없이 들어가. 돼. 힘없이 들어가. 힘없이. 예? 댓글 오지게 남겨드릴게. 뭘 또 오지게 남겨. 니뿔 썼어, 니뿔. 맞죠? 네. 근데 니뿔은 또 광 저기 관이 아니 저기가 아니다. 니뿔에다가. 아니 니뿔은 또 저기가 아니오. 이쪽에다가 용접한 것 같아요. 저기 봐봐요. 이쪽에다 용접한 것 같아요. 아니 용접 안 했어. 그랜드. 그랜드 있어요? 예. 네. 좁은 공간에서 그랜드 차 하나 조심해야 되잖아. 뭐야? 광관이 동인데? 색깔이? 동이야, 동. 네. 동관이요.
해봐. 아, 그러니까 요거 요건데 요거 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네. 저기 저기야. 그러니까 안 풀렸지. 동관이야, 동관. 동관. 동관? 동관 20A짜리야. 15A짜리 아니야, 이거. 예, 20A짜리야. 일단 알았으니까 일단 계량기 살짝 열어볼게. 봐봐, 일로 나오잖아. 제일 안 나오고, 봐봐요. 그죠? 봐봐. 그죠? 그러면, 아! 혹시 회사에 사포 좀 있어요? 사포? 랜드 페이퍼? 예. 아, 나 사포. 부시기 위해서. 아니, 그 브러쉬 아까 그거. 잠깐만. 아, 얘 사포질 좀 해야 돼. 잠깐, 저 사포 있어. 사포질 좀 해야 돼. 사포질 좀 하고. 돌려가지고 빼낸 거. 어이구. 어, 관관이 맞네. 부신한 거 보니까 관관 맞네. 관관이에요. 네. 그러면. 어디 있어? 아까 그. 다 모아놔. 어디 갔지? 어. 기다려봐요. 잠깐만, 그럼 모양을 일단 만들어야 돼. 아니, 동관이야, 동관이니까 용재 배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작품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제 작품을 만들 거예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왠지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간 것 같아. 간 것 같아. 예. 네. 그거 제가 했던 게 아까 잘라버리고 여기랑 네. 진짜 흡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 얘긴데. 아니. 근데 저 밑에를 확인하기에는 네. 우리가 리스크가 네. 너무 컸으니까 네. 저 밑에를 확인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여기를 얘도 20A지 그럼 잠깐만 이렇게 잠깐만 기대 동과 힘드니까 가서 아 배고프다 이제 씨. 지금 우리 언제 같이 소주 한잔 먹어야겠네. 사장님이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 소주 한잔 먹어 같이 먹어야겠어 이제. 아, 지금 유튜브 많이 봐봐요, 한번. 예. 네. 자, 이때는 우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하고, 이쪽. 얘를 열반을 써줄 거야, 그러면. 아, 어떻게 해야 뛰기 편한지를 이제 여기서 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올라오고, 이렇게 하고, 얘도 이렇게 가는 거야, 나란히.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만나는 거야. 보통 이렇게 배관보수를 만나. 이 보수가 꽃이에요. 누수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최선이. 저 짧은 구간이지만, 이런 많은 부속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예, 아까 봤잖아요. 가스를 넣어요. 이제 예, 그 배관 안에다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거 이제 저희 가스통이 있어요. 예. 차 안에 실려 있는데 예.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소 95에 예. 수소 5%라는 가스가 실려 있어요. 예. 그럼 저희가 들고 다니는 이제 누수 감지기 아까 이제 가스 탐지기 예. 그게 이제 수소가 올라온 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죠. 이런 쪽 한번 해봐야 돼. 한번 시도해볼게. 기르기 계산을 잘 해서 잠깐만 일단 기르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저게 되면 대박이야. 아 이거 안 되네.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제가 들어갈까요? 아니 이게 잠깐만요. 아, 안돼 힘 받아서 안돼. 힘 받아 아 씨 딱인데 안돼. 돌려야 돼. 잠깐만요. 아, 엘보로 써서. 아, 안 돼. 그럼 또 너무 기르기가 차이 나고. 돌리면 돼요. 우회 시키면 돼. 차 그게 맘 편해. 우회 시키는 게, 예, 네. 괜히 힘 받아가지고. 나한테 왜 물 안 채우냐 또 뭐라 하겠지. 채울 때 되지 않았냐? 할 때 됐는데. 와, 전화 엄청 오시는구나. 아, 저 운전 별로 안 오는 거지. 명대 앞두고 그래. 진짜 돈인데. 아니, 진짜 또 마켓 사람들은 저기 뭐야. 명절 어디 멀리 가세요? 안 세는 거 맞죠? 안 셉니다. 네. 안 세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 후레쉬 한 번만요. 어디쯤인가 대충. 예. 트렁크. 아 트렁크. 거의 막, 거의 막, 아니, 알겠다. 아, 예. 네, 알겠다. 들어가야겠네? 그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숙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아이고, 씨, 이것도 괜히, 또 박오니까 또 더 좁아졌네, 씨. 잠깐만요. 맨손으로 하는 게 다. 이런 거는 맨손으로.
이거 잠깐 닫아주세요. 네. 나 안 빠지게. 네네. 예, 주세요. 쟤를 한번 이렇게 물려줘야 돼요. 한번 아니 괜찮아. 쟤 방법이 있어. 이걸 한번 이렇게 물려주면 바이스를 물려야 돼. 항상 그러니까 저는 쟤는 원래 자세 좋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거를 바이스 표도 안 닫혀. 아 이게 바이스가 딱 이게 닿으면 좋은데. 예. 얘가 좀 잡아준 상태에서. 예. 잡은 상태에서 얘가 딱 물리면 딱인데. 힘이 안 되시는데. 아씨. 10mm 스패너로 살짝 기다려보세요. 그냥 임팩으로 하면 또 남아날 수 있어. 물렸어. 나온다. 아씨. 하나. 여기가 지금 와. 하중을 요거 하나로 네. 버티니까 요거 접어줘. 네. 그 스패너 주세요. 임팩보다 스패너 쓰는 거야 이거. 임팩 하다 이빨 나가요. 그래서 됐어. 아. 와, 진짜. 와. 아, 마지막 사진 하나 찍고 덮죠. 같이 덮어요. 뭐든지 이런 같이 해야 재밌어. 모래마리를 던질 수밖에 없겠어요. 예? 모래마리. 예. 예, 그래야 돼요. 네. 네, 오케이. 네, 그렇게 놓고 자. 그렇죠. 네, 네. 잠갔죠? 예.
그래서 얘를 열어. 예. 그럼 물이 쑥 들어가. 그러면서 관에 물이 빠지는 거예요. 아. 예. 이 밑에 관에. 예. 그다음에 여름에는 얘만 쓰는 거예요. 얘를 열어놓고. 대신 열을 때 끝까지 열어야 돼요. 중간에 열면 안 돼. 밑에서도 물이 나가요. 에어 빠지는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물 쓸 거니까 꽉 열어 다시 열어놓고, 이렇게 그 중간에 놓으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다 열었잖아, 다섯 건 이렇게. 최대한 바쁜가 최대한 열. 네, 그렇게 해야 돼. 물 맞네. 잘하는데. 예, 맞아요. 예. 진짜 농담해라. 언제 시간 한번 내요. 예, 뭐 그냥 이런 얘기. 예, 아니 뭐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예, 그렇게. 아, 어제도 그냥 여기까지 하수구 그냥 손 음식물 그냥 담궜는데 오늘은 흙으로 담그네. 어제는 음식 하수구에 담궜는데 어제. 나중에 얘가 어디 있어요, 얘? 예? 얘가 어디 있어요? 야. 그럼 저는 넘어가 볼게요. 꼭 진짜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술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사드릴게요. 예, 가보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어요. 예. 되게 착해. 아무래도 그 시댁, 저기, 이 사람들은 다 사무직이니까, 그런 게 있지. 그냥 어떤 심정이 알아. 나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뭐. 어떤 입장인지 알아. 내가 절에서, 예. 누구보다도 저 심정 알지. 나머지는 다 석사, 박사 출신들인데.